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장은 앞동네 사는 동생 농장입니다. 이틀 전에 사과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래 남아있는 모습은 새기 들들어와서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듬성듬성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 당시에는 새기 안 들어와서 수확을 못했고요. 6명이서 1200평 베트남 사람들과 저를 비롯하여 6명이서 했고요.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는 사과를 따면은 이제 꼭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놔두버리면요. 이렇게 키스가 나요. 키스가 사과에. 그래서 요게 꼭지 있는 부분을 요게 조금 들어갔죠. 배꼽처럼.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보면 보통 이렇게 사과가 보면 이러면 사과가 잘 익었다고 생각하시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늬가 있어야 아주 좋은 사과가 됩니다. 공판장에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핏살 무늬처럼 이런 무늬가 있어야 좋은 사과가 평가가 됩니다. 그래야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요렇게 익으면 조금 그래도 좀 질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사과가 요렇게 된 거는요. 사과가 화상을 입어서 그래요. 화상. 이렇게 보면 강한 그 햇빛이나 이 노출이 되면 이 사과도 이렇게 보면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요 모습은 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 탄저병요. 그리고 이 탄저병 걸린 사과는 요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걸리면은 다 버려야 돼요. 탄저병은 아예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사과는 이렇게 멀쩡한데요. 요렇게 여기 보면 탄저병이 걸리죠. 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 점 있죠. 이런 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과 수확을 하게 되면 탄저병이 참 많이 걸리는데요. 보통 보면 한 나무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면 탄저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버리는데요. 그러면 탄저병 걸린 그 사과를 버리잖아요. 다시 다 수거를 해서 아니면 땅에다 파묻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핏살 무늬처럼 이렇게 익어야 아주 좋은 사과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빨갛게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과를 보면 이런 사과를 있잖아요. 이런 사과는 그 공판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장에 가져가면 동생이 이야기해 주더군요. 요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들은 사과를 먼저 본다고 그래요. 이런 사과가 많아야 또 돈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이 사과는 화상 입은 사과고요. 이 사과는 오른쪽에 있는 사과는 탄저병 걸리고 화상 그리고 요런 무늬가 있어도 사과는 버려야 됩니다. 여기 조금 보면 사과는 멀쩡한데 이렇게 보면 탄저병이 조금 묻어 있죠. 이런 거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사과가 익을 무렵 때만 또 색깔 들어오라고 약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색깔이라고 그러는데 색깔 그래 색자만 빼고 깔이라고 그럽니다. 깔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사용하시는 농가도 많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색을 갖다가 이렇게 나게끔 하는 그런 요즘 농약도 있고요. 그리고 농약은 옛날보다 강한 그런 농약이 아니에요. 저독성 농약이라서 햇빛, 바람, 비 이런 걸 통해서 한 5일 정도만 되면 그 농약 성분이 저절로 이렇게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드셔도 될것 같고요.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도 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사과는 다른 농작물보다도 병충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애농약 사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이렇게 강한 그런 농약들이 아니에요. 치고 나서 한 며칠만 있으면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약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며칠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모가 되니까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색이 잘 들어왔죠? 그렇게요. 이런 사과가 많아야 돼요. 이런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익는 것보다 이렇게 익은 사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익은 걸 선호하는데요. 아니고요. 이렇게 익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 사과 고르실 때 이런 무늬가 있으면은 아주 좋은 사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런 사과는 보통 한 나무에 한 3개나 4개, 5개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색이 이렇게 잘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공판장에 가면은 먼저 쳐다보는 게 이런 무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자세히 보시고 나중에 기억했다가 사과 사실 때 요런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익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품질적으로 이렇게 엄연히 따지다 보면 요런 무늬가 아주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요. 보편적으로 이 동생 농장에는 이렇게 색이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잘 들었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무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들어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무늬를 보고 좋은 사과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다 이렇게 색깔이 그렇게 들어왔죠. 보통 사람들은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 좋은 걸로 아는데요. 물론 이런 사과도 이렇게 따놓으면은 한 2, 3일만 지나면 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색이 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 농장은 태풍하고 비 온다고 그래서 좀 일찍 서둘러서 사과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잘 들어왔고 사과도 보면 큼직큼직해서 아마 동생이 돈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사 필름도 한 며칠 있으면 이렇게 벽돌을 제거하고요. 또 반사 필름도 이렇게 걷어서 다른 데 이제 보관하든가 아니면 그 쓰레기 비닐 이렇게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실어다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폐기 처분 하겠죠. 오늘 그 동생이 사과를 두 박스를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가지러 왔거든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가져왔고요. 오늘 이렇게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사과 두 박스를 저한테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런 사과도 크기는 작지만은 아주 그 당도도 높고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사과입니다.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요거는 꼭지를 제거한 상태고요. 요거는 꼭지를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야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면 여기가 날카롭거든요. 그러면 야들끼리 부딪히면 이 껍질이 이렇게 키스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과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꼭지. 그렇게 이제 하면요. 그리고 사과도 놓을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탁 놓잖아요. 그러면 야들끼리 부딪혀서 멍이 들어요, 멍이. 이 사람도 보면 자빠지거나 이래야 그러면 멍이 들잖아요. 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담을 때도 좀될수 있으면
이렇게 조심조심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최고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